팀장님의 꿀. 옛날에 꿀을 무척 좋아하는 훈장님이 계셨어요. 어느 날 아이들 몰래 꿀을 잡수시다가 그만 꾀돌이에게 들키고 말았지요. 훈장님, 무얼 그리 잡수시나요? 깜짝 놀란 훈장님은 얼른 거짓말을 했어요. 이것이 어른들이 배탈 날 때 먹는 약인데 애들이 먹으면 죽는 거란다. 얼마 후 훈장님이 마을 잔치에 가셨어요. 그러자 꾀돌이가 친구들을 불러 모았지요. 얘들아, 아까 훈장님이 뭘 맛있게 잡수시던데 그게 뭘까? 먹는 걸 좋아하는 먹보가 제일 먼저 대답했어요. 뭐? 먹는 거라고? 우리 꺼내서 먹어보자! 아이들은 한 숟가락씩 돌려가며 먹었지요. 우와! 꿀이잖아? 정말 맛있다! 이렇게 맛있는 걸 훈장님 혼자 드시다니! 한 입, 두 입 떠먹다 보니 어느새 꿀단지는 바닥이 났지 뭐예요. 큰일 났다! 어떡하지? 훈장님께 꾸중을 들을 거야! 나는 회초리 맞는 거 싫은데! 친구들이 걱정하자 꾀돌이는 자신있게 말했어요. 응, 걱정하지 마.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. 그리고 훈장님이 아끼는 도자기를 깨뜨리는 게 아니겠어요? 얼마 후 잔치에서 돌아온 훈장님은 깨진 도자기를 보고 무척 화가 나셨어요. 아니, 누구냐? 내 도자기를 깨뜨린 녀석이! 그때 꾀돌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. 제가 장난을 치다가 그만 훈장님이 아끼시는 도자기를 깨뜨렸습니다. 뭐라고? 이 녀석이! 그래서 훈장님께 종아리 맞을 생각을 하니 너무 무서워서 아이들이 먹으면 죽는다는 그 훈장님 약을 다 먹었습니다. 그런데도 죽지 않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. 이 말을 들은 훈장님은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.